2019년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보고 싶다, 꼭 금연을 하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매년 새해에 금연하겠다고 결심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저 역시 20년 동안 담배 폈어요. 이제 끊은 지 1년 반 됐고. 근데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도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저도 끊었는데. 자, 담배 끊는 법, 제가 어떻게 끊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죠.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동 TV 방송 이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1997년 12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담배를 폈으니 정확하게 19년 6개월을 담배를 폈네요. 그렇게 담배를 피고 지금까지 계속 금연하고 있으니까 1년 반을 제가 금연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안 피니까요. 근데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이대로 유지만 한다면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시 뭐 담배를 피지는 않겠다,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하시다가 실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담배 그 니코틴하고 타르 그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니코틴의 그 중독성이 마약 버금가기 때문에 한번 피게 되면은 속된 말로 맛을 들이면 계속 필 수밖에 없고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아실 겁니다. 자, 담배를 제가 끊은 몸소 끊은 방법을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금연할 수 있다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안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해보시고 아, 담배 끊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충격을 먹어야 돼요. 쇼크를 받아야 돼요.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챔픽스를 먹고도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챔픽스 먹을 때는 되게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그 챔픽스를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헛구역질이 나고 침을 막 질질 흘릴 정도로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그리고 12주 이상을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처방이. 그 이상 먹으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지기 때문에 그 약 자체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담배 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아주 독합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도 제가 금연 못했거든요. 예. 결정타는 술 마시니까 그냥 바로 막 다시 피게 됐는데 일단은 저는 충격을 먹고 먹었어요. 그때 이제 2017년 6월 말에 4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체중이 한 82kg 정도 지금보다 한 뭐 10kg 이상 찐 상태에서 대사증후군이 찾아왔어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혈당도 높고 혈압도 좀 높고 뭐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복부 비만이 이제 커지고 해가지고 네 가지, 세 가지 인자 이상인가? 네 가지가 이제 오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인데 제가 그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수치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담배를 계속 피면은 혈관이 나빠지고 그때 계속 기침도 나고 막 가슴도 이렇게 좀 따갑고 쫄려오는 압박한 느낌도 막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 뭐 조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유튜브를 보고 담배를 계속 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영상을 하루 종일 봤어요. 이제 담배를 계속 폈을 때 어떻게 병 걸려 죽고 어떻게 사람 말로가 인생 말로가 끝나는지 끝장나는지를 계속 본 것 같아요, 새벽에.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와 충격이 오고 막 폐가 썩고 막 암 걸리고 뭐 수술하고 죽고 막 이러니까 아니 계속 보다 보니까 충격이 오더라고 저한테는. 이게 세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 담배 피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계속 영상을 계속 보세요. 한 다섯 여섯 시간 또 계속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좀 무서움이 나요. 무서움이 들어요. 자꾸 이러다 보면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저는 진짜 한 네다섯 시간을 계속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 뭐 담배 피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담배 피다가 진짜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심장마비 뭐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백병 같은 걸려서
그래가지고 겁이 나고, 일단 충격을 먹으니까 겁도 나요, 겁도 나. 겁도 나고, 계속 이러다 보면 나 진짜 제 명이 못 살겠다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일단 충격을 먹었어요. 이래로 가면 나는 남들보다 일찍 죽는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되고, 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충격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담배를 필수 없는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끊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일단 뭐 라이터하고 담배는 버렸는데, 막 피고 싶잖아요. 이렇게 뭐 동네 돌아다니고 회사를 간다든지 친구 만나고 뭐 이러면 피고 싶은데, 일단 담배를 안 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친구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미스터 추 뭐뭐 하는 친구인데, 지금 뭐 만화 성경 이야기 그리는 친구.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지가 열심히 다니고 저는 교회 잘안 나가고 막 이런데, 그 친구가 저기 안양, 인도권 교회라고, 인도권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 가면 일단은 그 친구 열심히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살아요. 제가 그때 또 마음도 괴롭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힘들 때고 해서 또 마음의 위안도 얻을 겸 해서 그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거기 일단 예배 들고 계속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뭐 큐티니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있어요. 살아야 돼, 일요일은. 그래서 내 친구 따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친구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막 담배 냄새 삐삐 나고 이런데 뭐 옆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뭐 과자 드세요 이런데 막 냄새 팍팍 풍기면서 뭐 주님 그러면은 민폐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내가 담배 피면 안 된다. 절대 피면 안 된다. 친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얘, 얼굴 낯을 쪽팔리게 하면 안 되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안 피게 돼. 안 피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밥 먹고 계속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를 그렇게 한번안 펴봤어요. 예. 그게 참 희한한 게, 사람이 환경이 딱 바뀌니까 담배를 안 피게 되더라고요. 하루를 이제 안 피는 거지, 하루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절에 간다든지, 뭐 어디 담배 필수 없는 그런 공간에 가셔야 돼. 뭐 산에 가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뭐 하여튼 밀폐된 공간 뭐 이런 거 말고 어디 저 떨어진 공간 있잖아요. 뭐 섬, 금연 캠프, 담배 피면 뭐 맞아 죽는데, 뭐 그런 데를 가셔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 있으면 일단 못 피잖아요, 사람이. 강제적으로 못 피니까. 뭐, 정신도 바짝 들고. 그리고 일단은 하루를 안 피니까, 이거 봐라. 하루 안 피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사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가 이제 한 2, 3일만 버텨보자. 한 3일만 참아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필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3일만 자꾸 필게. 근데 3일을 어떻게 또 그렇게 버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음에 일주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 일주일이 끊는 게. 막 계속 생각나고, 뭐밥 먹고 되돌아서 하면 생각나고, 뭐 옆에 막 그런데. 일단은 막한 며칠만 참고, 일주일만 참고, 내가 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만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뭐 그렇고, 세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일단 옆에 냄새나고 이러면은 나도 하나 줘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달라 그러기 때문에. 바로 피게 되니까 옆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해야 돼요. 딴데 가야 돼. 안 피는 사람들 옆에 가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필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일단 좀 피하시고, 그리고 술도 좀 드시면 안 돼요. 술을 많이 드시면 바로 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한두 잔 정도 좀 약하게 술 드시면은 좀 자기 절제할 수 있는데, 술이 떡이 됐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피워. 자기 옆에 사람 피면은 야 줘봐 이러면서 막 핀단 말이에요. 옆에 피고 있으면은 지도 모르게 핀다니까. 뭐 1년을 끊든 뭐 금연을 하든 뭐몇 개월 2, 3개월을 금연을 하든 옆에 술 먹고 있잖아요. 있으면 술 째리면 그냥 다 피워요. 그러니까 술 가급 좀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금주하셔야 돼요. 좀 피하셔야 돼요. 술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세뇌 같은 거.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유튜브 보면서 그 담배 피면 사람 막병 걸려가지고 막 말, 최고의 말로,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이고 정말 비참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썩고 막 장기가 썩고 막 숨 못 쉬고 막 구멍 뚫고 막 이런 거 막 보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교회 가서 일단 하루 안 피고 옆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안 가고 술 좀 안 먹고 그때 운동만 하고 그랬거든요.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며칠 참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을 참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참으니까 3일 참을 수 있다는 생각 들고 3일 참으면 한 일주일 참을 수 있다. 일주일 참으면 아직 한 달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같아요. 하루 참고 펴야지 그랬다가 3일 참고 펴야지 그랬다가 일주일 참고 펴야지 그랬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덧 뭐 3개월 지나고 6개월 넘고 1년 넘기고 막 그 2년 1년 반 넘어서 2년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생 끊는다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내가 한 뭐 하루만 참아보자 3일만 참아보자 그 뒤에 필 거다 일주일 후에 필 거다 한 달 뒤에 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이렇게 끊어온 기간이 있잖아요. 금연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다시 안 피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끊었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한 달 더 참자. 한 달 더 참았어. 두 달 참았잖아요. 끊었잖아요.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3개월 가고 4개월 가고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넘어가니까 얘 생각 안 났더라고요. 담배가. 안 나고 옆에서 펴도 뭐 별... 일단 옆에 피면 옆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자꾸 생각난다니까 사실상. 지금은 아예 옆에 안 가니까 생각 안 나지 저도. 담배를 딱 피는 사람 있으면 아 쟤는 담배 피는 거고 난 안 피워. 쟤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스쳐 지나 피해버려야 돼. 피해야 돼. 옆에 같이 있으면 핀다니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한 5분만 있어봐요. 막 베이지. 뭐 냄새가 베이고 막 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고향의 그 느낌이랄까. 그런 향이 냄새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끊었습니다. 좀 약간 이유가 뭐 그럴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때 몸이 약간 안 좋았어요. 사실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사실 컸고 아 이거 담배 피다 나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충격을 먹은 상태였고 겁을 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몸 건강할 때 막 한참 막 잘 나갈 때 뭐 술 많이 마시고 막 챔픽스라는 금연약 먹어도 막 아무 반응 없을 때 뭐 그때하고 달랐죠. 아무래도 살찌고 몸이 안 좋고 막 서른 후반 뭐 마흔 되니까 뭐 하나씩 망가지는데 뭐 몸이 하나둘씩 뭐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상 신호가 오면은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게 되잖아요. 뭐 술을 줄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때 그런 찰나였어요. 저도 술도 끊었고 담배도 같이 끊으면서 운동도 같이 했으니까 그게 좀 컸고 솔직히 뭐 담배 펴도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면 뭐 평생 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상 뭐 100살까지 담배 피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평생 담배 피시다가 그냥 좋은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통 담배 핀 사람들이 끝에 안 좋으니까 뭐 암 걸리고 막 소명이 단축되고 또 옆 사람들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자기는 피면 괜찮은데 옆 사람들한테 막 간접 흡연으로 몸을 이렇게 건강을 해치고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게 나쁜 거지. 그래서 피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가족들한테도 막 밉게 끼치고 일단 금연하면 뭐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담배값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 많습니다. 뭐 가래 안 끓어요. 가래 안 끓고 기침도 안 나고 원래 제가 가래도 되게 많고 뭐 말 조금만 하면 막 가래 올라오고 기침 칵칵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말을 이렇게 길게 못해요. 막 가래 기침 나서 근데 일단 담배 끊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목소리가 갈갈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폐에서 뭐가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건강한 느낌 들고 좋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다 무조건 담배 다 여러분들 다 끊는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지만 한번 시도해보시고 뭐 교회를 가든지 뭐 절에 가시든지 한번 충격을 제대로 먹어보시든지 금연 캠프를 가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고 뭐 금연 보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잘 믹스해가 쓰시고 하면 뭐 안 되겠습니까? 뭐 되겠죠. 끊는 사람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금연에 꼭 한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올해는 금연하실 분들 다 금연하시고 뭐 건강을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이쪽에 해주시고 지난 방송 보기는 이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우리 30, 40대 보험? 보험 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전망? 다른 거 할까요? 뭐 결정되면 뭐 제가 녹화를 하겠습니다. 모르겠네요, 뭐를 할지. 오늘 두 번째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강도 TV